자, 푸싱 준비 시작. 이거 봐, 공이 앞에 있는데 제 옆으로 스텝을 밟아봐요. 항상 공 있는 위치로 오른발이 가야 돼. 준비, 공 있는 위치로 오른발 가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팔 먼저 뻗어야 돼요. 팔 먼저. 둘, 라켓 어떻게 잡고 있어? 그렇지, 정면으로. 준비, 공 왔을 때 하나, 둘, 스톱. 무너지죠? 무너지면 안 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그리고 스텝이 붕붕 뜨면 안 되고 걷는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자, 준비 시작. 부드럽게 툭, 부드럽게 툭, 부드럽게 툭.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냥 걷는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쳐서, 아까 사이드 스텝 했었죠 저희. 하나, 둘, 셋, 하나, 둘. 부드럽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부드럽게 스텝 밟고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부드럽게 툭. 그렇지. 전위에서는 스윙 크지 않게 그냥 가볍게 대고 그 다음 뭘 준비해야 돼요? 그냥 푸싱 걸고 두 번째 공에서 때리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 무리하게 세게 치지 말고 가볍게 눌러줘. 자, 바꿔주세요. 준비 시작. 여기만 해볼게요. 백 걸고 걸고 기다려. 공 오른쪽으로 점프. 다시 걸고 보고 다시 걸고 보고 공 있는 대로. 떨어지면서 치면 안 돼요. 하나, 스톱. 공 있는 대로 점프. 다시 하나, 스톱. 공 있는 쪽으로 점프. 그렇지. 하나, 스톱. 공 있는 쪽으로 점프. 그렇지. 미리 생각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근데 하나, 둘 잘하고 팔만 가면 안 돼. 하나, 둘, 발 가야 돼. 같이 점프해야 되는데 지금 팔만 가니까 허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 스톱. 자, 발 같이 가면서. 그렇지. 항상 팔만 가면 안 돼요. 발도 같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 둘, 셋. 공은 뒤로 가는데 앞으로 점프하면 어떡해. 다시 하나, 스톱. 공 있는 쪽으로 점프. 다시 하나, 스톱. 점프. 하나, 스톱. 점프. 푸싱 더 세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아까 우리 사이드 스텝 왜 했어요? 이게 붕붕 뜨는 스텝이 아니라 낮게 낮게. 푸싱아웃 어떻게?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고 너무 붕붕 떠요. 몸이 가볍게 쑥쑥쑥. 자, 일단 크로스 에어핀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항상 라켓이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렇지. 너무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서 와요. 그렇죠. 시작. 그대로 내 쪽으로 끌고 온다 생각. 그냥 이 크로스 에어핀 해야지 하면은 공이 엄청 길게 가요 처음에. 그게 아니라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해야 공이 짧게 가요. 준비.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하고. 잘했어. 다시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죠. 발이랑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거리 조절을 해야 돼. 다시 너무 위에 거 치려 하면 안 돼. 크로스업이 너무 위에 거 치려는 게 아니라 내, 그렇지. 내 안에서.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기다렸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라켓 세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준비. 하나, 둘, 쏙. 하나, 둘.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 밑에서 위에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오, 잘한다. 자, 이제 크로스 에어핀하고, 크로스 에어핀하고 쳐다만 보는 게 아니야. 크로스 에어핀 잘했으면 빨리 따라와서 앞에서 푸싱 짧게 끝내야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짧게. 왜냐면 상대방이 크로스 에어핀을 헤어핀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푸싱이 크게 들어오면 안 되고 짧게 헤어핀 공을 때리는 거니까. 시작. 내가 잘하고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돼. 그렇지. 시작. 하나, 팔 먼저 뻗어서 둘. 그렇죠.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짧게.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먼저, 팔 먼저. 그렇죠. 그래야 낮은 공도 다 푸싱, 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컨셉이 또 밑에서 위로 갔죠. 위에서 아래로. 준비. 자, 위에서 아래로. 다시 팔 먼저, 팔 먼저. 몸부터 가버리니까 뒤에서 쳐버리죠. 자, 한 줄 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팔 먼저. 먼저 뻗어야, 그렇지. 공간이 생겨요.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짧게.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먼저. 팔 먼저. 둘. 그렇죠. 하나, 둘, 셋. 이제 점점 공이 길어지죠. 앞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그렇지. 안 넘긴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레트 따오고 따라올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둘. 크로스 해핑까지.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해봐. 손목 깔딱깔딱 하면 안 돼.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자. 반대. 반대 크로스 해핑 해볼게요. 자, 처음에 공이 왔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왼발, 오른발인데 지금 라켓이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셔틀 여기 있으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스톱! 라켓이 더 옆으로 와요. 셔틀 위치까지. 근데 어? 왼발이 있어. 그렇죠. 셔틀 위치까지 흰선까지 더 붙어서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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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세워서. 그래서 만약에 셔틀이 있으면은 더 옆으로 붙여야지. 셔틀 옆. 그렇지. 그 상태인데 너무 위로 떠가면 안 돼. 여기서 옆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셔틀보다 너무 뒤에서 오면은 공이 길게 가는 거예요. 자, 흰산 따라서 긋는다 생각하고 시작. 왼발, 오른발.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손 먼저 뻗을. 손 먼저 뻗어서 오른발 닿을 때는 보내줘야 돼. 하나, 둘. 봐봐요. 하나 했을 때 팔 먼저 뻗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에서 다 뻗고 나가잖아. 그렇죠? 준비. 하나하고 둘 했을 때 먼저 뻗고. 그렇지. 미리 먼저 뻗어서 거리 조절하고 거리 조절하고.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렇지. 라켓 더 세워야 돼. 지금 라켓 눕혀져 있죠. 손목을 더 밑으로 내려서. 시작. 하나, 둘. 왼발 더 빨리 잡아놓고. 왼발 미리 잡아놓고 오른발. 그렇지. 왼발 미리 잡아놓고 오른발 때 손목. 그렇죠. 왼발 잡고 오른발. 다시. 라켓 좀 더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근데 하나 다시 와볼게요. 더 세워서 세워서 왼발 왼발 왜 또 따라. 이 상태에서 하나, 하나, 하나. 내 앞에서 갈 수 있게. 만약에 사이드로 더 가면 발이 더 와야 돼. 이제 발이 더 와서 내 앞에서 칠 수 있게. 몸보다 라켓이 더 멀리 가면 안 돼. 발이 따라가야 돼. 발, 오른발이. 그렇지.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그렇지. 기다렸다. 공 오는 순간 왼발, 오른발. 준비. 왼발, 오른발. 그렇지. 하나, 둘. 팔이 늦었어. 더 빨리 뻗었는데 마지막에 뻗었어. 미리 뻗고 공 왔을 때는 눌러야지. 그렇지. 미리 뻗어놓고 눌러야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이거는 건들기만 하면 안 돼. 손목이 더 가야 돼. 팔도 같이. 근데 지금 얘가 위로 떠가죠. 위로 떠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손목이 이만큼 더 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흰선 따라서 시작. 하나, 둘. 거기서 이제 조절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엄지 힘 주고 엄지로 눌러주는 거야. 그렇지. 자,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근데 발이 계속 무너지죠. 허벅지 힘이 딱 받쳐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너져. 딱 서서 친다 생각. 또 뒤에서 나오죠. 다시. 처음부터 꺾여진 상태에서 스톱. 그렇지. 옆에서 안으로. 안으로. 지금 옆에서 앞으로 가버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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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그렇지. 먼저 손목이, 그렇지. 손이 쭉 들어와서 감아야 돼요. 손 쭉 들어와서 감아야 돼. 그렇지. 너무 멀리서 감는 게 아니라 라켓 더 들어와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팔 먼저 뻗어서 몸 적당히 들어오고. 하나, 둘. 이거는 셔틀은 아기라 생각하고 감싼다 생각해. 지금 탁, 탁 치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하나, 그렇지. 부드럽게. 하나, 거기서 손목이 들어가요. 손목이 부드럽게.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앞스윙 더 나오게. 하나, 그렇지. 앞손목이 더 나오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이걸 탁탁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앞에 손목이 더 많이 나오게. 뒤에서 나오면은 중간에 끊기잖아. 앞 직선에서 더 앞으로 밀어. 하나.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앞에서. 앞에서? 옆으로. 나오는 스윙이 많아요. 뒤에서 나오는 스윙이 아니라 직선에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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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크로스에어 핀하고 하고 나서 잘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따라가서 푸싱 연결. 잘하고 사이드 스텝 밟아서 푸싱 연결까지. 준비. 시작. 크로스에어 핀 정확하게 하고. 그렇지. 잘했어. 근데 지금 이 상대방은 크로스에어 핀에서 밀려가지고 헤어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이 엄청 짧게 오겠죠. 그러면은 뒷스윙이 크면 안 돼. 더 짧게. 그냥 끝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눌러서 끝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차피 이 사람이 올리겠죠? 그렇지. 뒷사람 편하게 공격으로 이어주는 거. 준비. 시작. 크로스에어 핀 잘하고 내가 전이해서 짧게. 그렇지. 하나, 둘, 셋. 잠깐만. 나 왼발 따라가면 치고 나서 왼발은 옆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고 왼발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봐봐요. 지름길로 그냥 오시는데. 크로스에어 핀하고 오른발이 여기로 오면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앞에밖에 안 잡는 거야. 자, 크로스에어 핀 했으면은 살짝은 뒤쪽으로 빠져서 대각선으로 갈 수 있지. 근데 지금 어땠어요? 크로스에어 핀하고 그냥 바로 가버렸죠. 일자가 아니라 살짝 꺾었다가 와요. 준비, 시작. 살짝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너무 뒤로 안 돌아와도 돼요. 살짝만 돌아서 하나, 둘, 셋. 그렇지. 근데 밑으로 눌러요. 지금 라켓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버리죠. 그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 그렇지. 뒤에서 앞으로 오잖아. 그게 아니라 앞에서 밑으로. 그렇지. 시작. 하나, 위에서 아래 손목.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붕, 붕 떠오면 안 돼. 사이드 스텝. 그렇지. 여기 봐. 이게 또 이게 접혀서 오죠. 앞으로 해야지, 앞으로. 준비. 시작. 기다렸다가 앞으로 뻗어서. 그렇지. 항상 내가 적게 움직이려면 라켓 먼저 가야 돼요. 기다렸다. 라켓 먼저 뻗어서 거리 조절. 팔 먼저 뻗어서 몸 적게 오게. 하나, 하나, 하나. 이거는 누가 푸싱해요? 상대방이 푸싱하겠죠? 위에서 끌어와야 돼.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나이스. 하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시. 나, 그렇지. 항상 전위에서는 내가 걸었으면은 내가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잘 걸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나이스, 나이스. 나 준비, 시작. 나, 아니지요. 아니지요. 자, 지금 손목이 뒤에서 또 앞으로 오잖아. 더 안으로 들어와서, 내 쪽으로 감싸야지. 그렇지. 라켓이 더 들어와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라켓이 더 들어와서 감싸야 돼. 그렇죠. 투. 나이스. 라켓 더 들어와서 감싸고 팔 가볍게 가봐요. 라켓은 지금 셔틀은 여기가 제일 위였다가 내려오죠. 근데 라켓이 여기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야. 더 맞춰야지. 라켓. 그렇지. 네.
플러스 옆에는 더 들어와야 돼요.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튕겨 쭉. 준비.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크로스 옆핀 땡기고 하나, 둘, 셋. 얼마나 세게 때리면 더 땅. 자, 마지막 준비 시작. 하나, 아니지, 또 밑으로 나가죠. 발이랑 같이 허벅지 힘 잡아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걸려도 되니까 매트랑 붙어서 갈 수 있게. 그렇지. 감각을 찾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멈췄다가 더 라켓 더 들어와서 하나, 둘, 셋. 그렇지. 라켓 더 쑥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쑥 들어오고 엎어지면 안 돼. 쑥 들어왔으면 땡겨야지. 흰선 따라서 땡겨야지. 마지막 시작. 하나, 아니지. 다시. 다시 천천히 시작. 하나, 그렇지. 다시. 지금 한 줄 했나요? 두 줄 했나요? 두 줄 했어요? 네. 이렇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움직이면 안 돼. 어려워요. 근데 크로스핏 오늘 한 번 하고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크로스핏은 진짜 계속 연습해야 돼. 게임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시도를 할 때 공이 뜰 것 같으니까 움츠려서 그래. 자신감 있게 먼저 이런 걸면은 되는데 이거 뜨겠지 하고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세상에 푸시가 제일 어려워요. 푸시가 제일 어려워요? 푸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푸싱을 타이밍이었구나. 푸싱을 더 세게 때리려면은 미리 뻗어놓고 치기 전에 빼빡하게 때려. 네, 푸싱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계속 꺾여 있다가 몸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치잖아. 다른 공장은 어떻게든 넘기잖아. 그지같이 넘어가도 푸싱을 딱 꼬라박는다. 제일 어려워요. 자, 준비. 대각도록. 그렇지. 클리어. 세게 치고. 하나, 멈춤. 엉덩이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드롭. 손목 너무 감겼어. 그냥 각도만 보내주면 돼. 좀 길게 가도 되니까 안 뜨게. 그렇지. 클리어 치고. 클리어도. 그냥 밀리면 안 돼. 잡아놓고 쳐야지. 잡아놓고. 다시. 들어 잡아놓고 세게 치고 멈췄다가 오른발 다시 들어 다시 하나 둘 셋 멈췄다가 오른발 멈추고 치고 봐야 돼요. 미리 가면 안 돼. 하나 둘 멈췄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 들어 클리어 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른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지. 근데 너무 콩콩콩 거리자. 자세 좀 낮추고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다녀. 그렇죠. 클리어 내가 높고 길게 쳐야 수비 시간이 벌어지는데 짧으면 콩 바로 오잖아. 다시 시작. 나 스윙 자세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렇지. 둘, 셋, 넷. 나 둘. 그렇지. 수비 두 개 할게요. 이제 나 둘, 셋. 나 둘, 나 둘. 그렇지. 들어 잡아놓고 세게. 나 둘, 셋. 나 둘, 나 둘. 그렇지. 항상 미리 가는 거 아니고 하나, 둘, 스톱. 클리어 일부 살살 치는 거죠. 다시 들어. 아이고. 클리어 스톱. 허리로 치면 안 돼. 잡아놓고 앞허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허리로 치잖아. 다시 들어. 왜요? 다시 클리어 해봐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하나 쳐야 되는데 드롭하고 허리가 꺾여서 어깨. 그렇지. 상체 틀어요. 바꿔주세요. 클리어 치고. 자, 준비.
클리어. 치고 직상 걸고, 직상 걸 때 저한테 짧게 짧게 저한테 줘야 돼. 수비 하나 둘 셋. 하나 멈춰야 돼. 치기 전에 멈춰. 다시 하나 둘 스톱. 공 왔을 때 하나 보고 다시 수비.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공 틀고 어떻게 해야 돼? 대략 틀고 점프가 아니라 틀었으면 가운데 와야지. 그렇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틀고 스톱. 그렇지. 공 왔을 때 앞으로 들어야 돼. 오른발 앞쪽으로. 그렇지. 공격 전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스톱. 그 에이 봐, 공 안 하는데 어디까지 가? 가운데에서 공 왔을 때 출발해야지. 자, 스윙 너무 크죠? 앞에서 짧게 가는 얼마나 세게 때려요. 다시 수비만.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상체가 쓰면 안 돼요. 하나 둘 하나 이건데. 하나 둘 셋 안 돼. 다시 하나 둘 셋. 밑으로 가면 안 되고 확실히 직선. 얘가 눕히면 안 돼. 다시 클리어. 클리어부터. 하나 둘 스톱. 하나 스톱. 하나 스톱. 이어서 하나 스톱. 공 왔을 때 준비. 하나 둘 기다려. 하나 기다려. 이거 봐. 공 치기도 전에 몸이 어디까지 가. 다시 시작. 하나 둘 기다려. 직선 치고 보고 대각선. 이거 봐 이거 봐. 치기도 전에 몸이. 다시. 자, 수비만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그 다음에 셋. 준비 내리고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리고 스텝이 그냥 다 두루뭉실하죠. 하나 둘 셋. 보고 탕 쳐야 되는데 속도가 다 똑같아. 그냥 나가는 속도랑 들어오는 속도랑 다 똑같죠. 다시 시작. 땅 땅 땅 튕겨. 그렇지. 잘했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튕겨. 잘했어. 그거 이제 커트해도 돼. 커트해. 자, 바꿔주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스톱. 멈춰 있어야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야. 그렇지. 가볍게 때려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봐봐, 사이드가 너무 크죠. 준비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 크게 짧게. 시작. 하나 짧게 스톱. 그렇지. 그 다음에 푸싱이 지금 봐봐요. 다시 와봐요. 와봐요. 푸싱 자세. 공 오면은 팔 먼저 뻗어서 몸을 적게 와야 되는데 팔이 너무 옆에 있으니까 몸이 많이 들었나 봐. 그렇죠. 팔 먼저 와서 발 더 뒤로. 그렇지. 여기서 쳐야지. 알겠죠? 팔을 안 펴면 몸이 고생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스톱. 팔 먼저. 팔 먼저 가볍게 툭.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툭. 그렇지. 자, 마지막 시작. 직선 대각 걸고 짧게 툭. 어, 좋다. 하나 둘 셋. 짧게 툭. 준비 하나 둘 셋. 스톱. 멈추란 이유가 반대 푸싱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스톱. 반대로 오면은 반대로 나가고. 그렇지. 하나 둘 셋. 스톱. 대각으로 치고. 그렇지. 하나 둘 셋. 혼. 나이스. 지금도 라켓이 너무 위에 있어. 흰선에 맞춰서 쳐야 되는데 라켓이 너무 위에 있어. 수고하셨어요. 푸싱에서 너무 힘을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푸싱은 오히려 짧게 걸고 두 번째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세게 치려고 하니까 실수가 많아. 쫓아가라고 얘기했지만
왜냐면은 제가 잘 치고도 안 들어가면은 공격으로 전환 못하고 또 파트너 또 올려야 되잖아요. 내가 잘 걸고 앞에 잘 찍혀 있으면은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데 대각 치고 뒤로 빠지면은 상대방도 지금 수비 자세인데 공 못 끝내는 크로스 옆핑 같은 것도 치고 서 있으면 크로스 했으면 따라가서 반대 것도 쳐줘야 해. 그게 안 돼. 그니까 그게 안 돼. 이게 다 잘하나 안 하나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바로 온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왼발 짚고 자 잘하고 왼발 타다 왼발을 준비 자세에서 양옆에 벌렸죠. 왼발 앞으로 짚고 오른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고 차야 돼요. 자 수비 막 하다가 수비하다가 공 와서 왼발 짚고 다시 이것도 아까 우리 스윙 자세 고쳤는데 너무 많이 들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점프 아니고 셋 잡았죠. 왼발 탕탕 왼발 확실히 따로 왼발 따로 다시 왼발 따로 왼발 어디 갔어 준비 하나 아니 저기 가서 자 준비 왼발 하나 둘 그렇지 아 왼발 앞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왼발 찍고 그렇지 하나 둘 목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가냐면은 하다가 셋 넷 보고 짚고 준비 짚고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짚고 그렇지 스윙 미리 내면 안 되고 시작 하나 더 하나 둘 셋 짚고 스윙 오케이 나이스 아까 왼발 앞으로 가니까 지금 잘했어 자 준비 수비 시작 수비하다가 코 왔다 왼발 밀어서 나가야 돼요 준비 하나 둘 밀렸다 그렇지 위로 뛰면 안 되고 걷는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 부드럽게 다시 하나 둘 자세 쓰면 안 돼요 하나 둘 스톱 왼발 앞으로 밀고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왜냐 앞으로 밀고 만약에 앞으로 왔으면 오른발 다시 나가야지 그렇지 왼발이 미리 다 나가버렸어요 다시 하나 기다렸다 왼발 앞으로 찍고 왼발 앞으로 찍고 착 밀어서 그렇지 시작 수비하고 왼발 앞으로 짚었다가 뒤로 밀어서 나가는 거 그렇지 시작 수비하고 왼발 아이고 왼발 앞으로 짚어서 뒤로 나가기 편하게 근데 스윙 자세를 잘 잡아놓고 너무 위에 있는 거를 세게 치려고 하니까 계속 픽사이 막 더 기다려요 그렇지 이거 또 뺏어가는 거예요?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왼발 밀어서. 근데 미리 출발하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기다려. 코 왔을 때 왼발 짚고. 그렇지. 잘했어. 기다렸다가 왼발 짚고. 빠르게. 그렇지. 시작. 왼발 짚고. 코 더 기다려. 기다렸다가 스윙. 준비. 하나, 둘, 스톱. 스톱. 다시, 스톱. 아니, 스톱. 준비자, 아니. 그렇지 수비하고 준비 자세 공 왔을 때 왼발 하나 둘 왼발 그렇지 오 잘 쐈어요 방금 하나 둘 왼발 그렇지 이거 미는 스윙 말고 돌려서 손목이 나요 시작 하나 둘 밀어서 쭉 하나 둘 왼발 밀어서 그렇지 쭉 근데 이제 클리어 더 허리 힘도 아까 우리 뭐 했어요? 허리 힘 돌아오는 거 있죠? 근데 아직까지 스윙이 힘이 없어 잡아놓고 스윙 더 빨리 돌려야 돼 그렇지 자 바꿔주세요 저 영상 보면은 이렇게 하바처럼 약간 쉽게 밀어치잖아요 밀어치는 게 안 얘가 각을 잡아놓고 돌려서 위에 스윙 끝나고 나와야 되는데 한 동작을 다 해버리잖아 떨어지면서 이거 봐, 또 얘 너무 많이 가. 자, 기다렸다가 오른발에 힘을 줘.
힘을 주고 나서 위로 점프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점프도 안 해. 몸을 확실히 짚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바꾸니까 스윙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발이 더 빨리 나가서 잡아놓고 쳐야 되는 거야. 근데 스윙 발 아까 뭐라 했어요? 붕 가니까 발 바꿀 시간밖에 없는 거야. 기다릴 시간은 없고 그냥 바로 스윙 해야 되는 거야. 늦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늦으니까. 네.